이런 날씨인 시간입니다. 봄이 찾아오나 했더니 다시 봄을 시샘하듯 찾아온 꽃샘추위에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. 그런데 이번 주 후반에는 또 서울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다고 하죠. 이렇게 들쭉날쭉한 날씨에는 감기 등 환절기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지만 피부 건강에도 적색불이 켜지기 쉬운데요.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피부 미백에 좋은 콜라비팩입니다. 미백 효과에 감자가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반면 콜라비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. 콜라비에는 순무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. 팩을 만드는 방법은 콜라비 3분의 1개를 껍질째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믹서에 곱게 갈고 꿀 한 술과 우유 한 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. 다음으로 밀가루를 넣어서 점성을 조절하는데요. 이렇게 완성된 콜라비 팩을 거즈를 깐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15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. 두 번째는 피부 진정에 좋은 현미팩인데요.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고 비타민 E는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. 현미 두 술을 하루 동안 물에 불려서 물기를 제거한 뒤 믹서에 곱게 갈아서 우유 한 술과 요크루트 한 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. 거즈를 깐 얼굴에 현미팩을 골고루 바르고 15분이 지나면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끝입니다. 마지막으로 겨울에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 공급이 필요할 때는 아보카도가 제격인데요. 아보카도에 함유된 리놀산은 피부 재생을 도와서 수분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아보카도 반개를 껍질을 벗겨서 이 숟가락을 사용해서 으깬 뒤 꿀 한 술과 요크루트 한 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. 완성된 아보카도 팩을 거즈를 깐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15분이 지나면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촉촉한 피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은 맛도 좋고 영양도 높죠. 몸에 좋은 재료로 천연팩을 만들면 피부에도 그만큼 효과적이니까요. 환절기 피부관리 직접 만든 천연팩으로 꿀피부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이런 날씨의 시간이었습니다.